페트병을 이용해서 쥐덫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각형으로 생긴 페트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무젓가락, 밴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50cm 정도의 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클립. 만드는 데 필요한 공구는 과연 이슬당한테 쓰는 가위에 있는 리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송곳이나 십자 드라이브, 그다음에 커트펜입니다. 그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트병의 사면 중에 한쪽 면을 그래서 여기다가 미끼를 꽂아줍니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쥐가 들어가서 미끼를 물고 당기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쥐가 다니는 곳에 놓아두게 되면 쥐를 잡을 수 있습니다.